안녕하세요, 성공입니다. 제가 오늘 인형하고 꿈의 것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는 바로 노티드베어. 엄청 갖고 싶었던 인형인데 분홍색 슈가베어 구매를 했습니다. 딱 무슨 약간 꺼질꺼질하고 약간 졸린 눈에 울퉁불퉁하고 이런 코인지 몰랐어. 그리고 약간 웃는 그 느낌의 노티드 그 특유의 마스코트. 제가 코팅을 좀 했고요. 테이핑이지, 코팅보다. 그냥 쪼글쪼글한데. 이게 원래는 인형끈으로 붙어 있어가지고, 보기 흉해서 자른 다음에 뒤에 솜이랑 연결해서 붙였어요. 제 개인 소장용이라서 괜찮아요. 판매할 거 아니거든요. 연두색이. 그리고 점점점 3개. 점박이. 주근깨. 볼만한 거고. 와이어는 있는 것 같은데 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솜인형이고 자세는 못 바꿔요. 한쪽 팔 들어가리고 이렇게 특징이고요. 미소를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인사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. 사실 분홍보다는 원래 색은 이래요.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한데 밝은 데서 보면 이렇고요. 좀 어두운 분홍 느낌. 그리고 원래 구매 첫 번째 안에는 이 노란색 곰이에요. 얘도 똑같이 해줬고요. 얘는 좀 단단하게 붙어있어요. 여기도 고정시켜놨는데 좀 풀렸네요. 얘가 좀 풀렸다, 오른쪽이. 그래도 괜찮아. 모양 잘 잡아주니까. 노란색 곰하고 분홍 곰에서 두 개 세트로 구매했습니다. 너무 귀엽죠? 노티드의 진심이야, 진짜. 나중에 갈색이랑 보라색도 올 거예요. 흰색은 없고. 그리고 얘도 제가 직접 꾸며준 아이인데요. 그 이어폰 박스에 그 옷, 인형, 소민형 옷 사서 받은 스티커 붙이고 우드등 이거 그 뭐지? 두 개 정도 더 왔다 했잖아요. 보조 느낌으로. 그래서 요거 하나 남은 거 잘라가지고 좀 길거든요. 요 윗부분이 좀 잘라서 순접으로 붙였어요. 순간접착제 테이핑 코팅까지 다 했는데 싹 다 했는데 코팅 한 다음에 올린 거랑 테이핑 한 다음에 올린 거랑 너무 귀엽고 입체적이에요. 그리고 또 받은 스티커 소민형 사면서 포차코 외계인 이거 그건데 포이스토리? 그리고 여기 안에는 설렘 소민형 사면 받았던 아크릴 이렇게 생겼어요.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옛날에 보여줬었는데 모르는 분들 있고 또 소민형 리뷰하면서 궁금한 분들 있을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. 직접 만든 크로미 키링 좀 허접하지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소민형 사면서 받은 배지인데 주디, 주토피아 얘도 지금 쓸 일이 없어갖고 소민형에 붙여도 좀 애매해가지고 놔뒀고 그 소민형 샀을 때 클로젯인가? 그 옷장 그거에 뒤에 배경인데요. 이 종이는 제가 코팅, 테이핑을 한 거예요. 좀 쭈글쭈글하지만 올리소금 티가 잘 안 나고 이쁘죠 하고요. 뒤에도 이게 원래 뒤에 엽서같이 아 뒤엔 좀 더 많이 쭈글하긴 한데 어쨌든 이 뒤에 있는 애는 뒷장에 원래 뭐 글씨가 써져 있어가지고 뒤에 어차피 뭐 테이핑하면은 뒤가 하얀색이라 별로 안 예쁠 거잖아요. 그래서 가운데 작은 거 그냥 붙여버렸어.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티가 좀 더 덜 나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붙여졌고요.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소개는 다 해드렸습니다. 이게 귀엽고 깜찍하죠? 요거는 잘 뒀다가 여기 돌아다니는 보관함에 잘 보관해뒀고요. 순간접착제도 뭐 만들려고 구매했습니다. 큰 걸로 대용량 좋아요. 그리고 이것도 여기다가 그냥 깔아두고 장식 올려놓으면 돼요. 그리고 요 아이는 여기 있는 게 제일 예뻐요. 짧게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. 노티드 곰페어 너무 귀엽고 좋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짧지만 간단한 리뷰였습니다. 그럼 안녕.